060230. 안녕하세요.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소니드입니다. 소니드, 은는 동사는 현재 OLED 및 LCD에 적용되는 디스플레이용 정밀화학 소재와 IoT에 적용되는 무선전자 태그 등을 생산, 판매하고 있음. 2010년 10월 30일에 코스닥 상장 법인인 주식회사 SC팅크그린과 합병함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NFC 안테나 생산 및 성능 향상에 매진하고 있으며,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와 안정적인 공급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. 베트남의 제조 공장을 설립하여 빠른 시장 수요에 대응하고 있음. 기업 개요 -1999년 12월 설립된 전자소재 및 전자부품 제조업체로 OLED, LCD 등 디스플레이용 정밀화학 소재와 NFC 안테나, 무선전자 태그 등을 주로 생산함. -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, 충남 천안의 생산공장을 베트남의 종속기업 형태의 생산법인을 운영하고 있음. -2018년 중 근거리 무선통신 NFC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 주 이그젝스DX를 설립, 종속기업으로 편입하였음. 재무 -NFC 안테나 등 전자부품 판매 부진에도 디스플레이 소재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의 매출 반영, 주요 제품 가격 상승, 부동산 사업의 성장으로 전년 대비 매출 급증. -매출 급증에도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확대로 전년 대비 영업 손실 규모 확대되었으며 기타 수지 및 금융 수지 개선에도 관계 기업 투자 손실 증가로 순손실 규모 확대되었음. -전방 디스플레이 및 스마트폰 시장의 더딘 회복으로 전자 소재 및 부품 판매 둔화가 예상되나 검사 장비의 성장, 로봇 사업의 본격화, 두 차전지 재활용 사업 진출 등으로 성장 동력 확보 기대. 2023년 6월 9일 기준 장마감 소니드의 시가총액은 1,682억 원입니다.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. 소니드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554위입니다. 소니드의 상장 주식수는 3,363만 5,102 주입니다. 소니드의 액면가는 2,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. 소니드의 PER/N/A배이고 추정 PER/A배이며 동종업계 PER/19.5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PER-5.2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-60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54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.89배를 보여주었습니다. EPS는 -779원이고 추정 EPS는 N/A1입니다. PBR과 BPS는 각각 1.40배, 357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/A% 쌓인입니다.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/A이며 목표 주가는 N/A1입니다.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-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번지억 원, -7억 원, -12억 원입니다.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-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-13억 원, -30억 원, -117억 원입니다. 소니드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.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.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91번지 25%이고 유보율은 91.77%입니다.
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.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.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.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41.26이며 전일 대비해서 30.31 더하기 1.26%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현재 코스닥 지수는